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뷰티비 촬영을 하게 된 황상혁입니다. 눈이랑 코랑 윤곽 3종 이렇게 하게 됐어요. 유하 코를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했는데 옆광대 약간 이쪽에 약간 컴플렉스가 살짝 있어서 네, 같이 하게 됐어요. 얼굴형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? 인상이 좀 또렷해지고 그런 거를 원해서 네, 하게 됐어요. 눈은 뜨는 힘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쌍꺼풀이 원래 있는데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곤 했거든요. 이제 평소에 성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? 원래 좀 관심이 있긴 했어요. 코가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이제 매부리나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막 찾아보고 막 했었거든요. 예, 그냥 관심만 있는 정도였어요.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얼굴 윤곽도 하니까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수술한 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닌데 거울 보면서 이제 좀 아 괜찮아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혹시 그러면 일은 바로 하세요? 안 쉬고? 일이요? 네.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농업을 아 정말요? 네 하는데 우와 그래서 겨울에는 좀 오 널널하시구나. 네 그래서 겨울로 하고 너무 아 그래요? 죄송해요. 아 주변에 도시에서 보기 힘들죠. 오 너무 신기하다. 뭐 키우세요? 그 샤인머스. 진짜요? 네. 좋겠다. 아 점점 보시겠는데요? 원장님이랑 상담하셨을 때는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? 코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 매부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살짝 깎고 코끝에를 이제 조금 올리는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뭐 귀 연골인가? 이거를 여기에 사용한다고 실리콘도 같이 살짝 여기에 마음 좀 어떠세요?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걱정되시는구나. 그렇죠. 아 기다리는 게 더 약간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아 좀 목말라요. 아 그렇죠. 또 말도 많이 해야 돼서 오늘 어떻게 물을 먹고 싶은데 물도 못 먹더라고요. 네 맞아요. 마시면 수술을 못해요. 네, 아 갈증이 나서 계속. 평소에 물 많이 드세요? 네, 물 많이. 그럼 더 힘들겠다. 이제 환복하고 세수하고 오겠습니다. 맛없죠? 하지만 수술은 꼭 필요하다. 입틀만. 약간 이제 왼쪽 라인이 좀 크고 네. 오른쪽 라인이 이제 좀 자연스러우니까 오른쪽 라인에 맞추기로 했는데 오른쪽 라인도 자세히 보면 지금 네. 이제 여기 앞쪽 라인이 약간 크고 이제 여기는 또 약간 이렇게 쳐져보이는 이런 느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쌍꺼풀 라인이 조금 보여도 되나요? 아니면 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? 어때요? 원하는 건 좀 안 보이는 쪽을 안 보이는 네. 거니까 요거보다 좀 더 안 보였으면 하는 거죠. 그렇죠? 네. 감아보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눈이 좀 잘 떠지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런 느낌이 좀 더 좋으신 거죠, 그렇죠? 네. 일단 최대한 지금보다 좀 라인이 덜 보이게 이렇게 잡고요. 코는 이제 매부리가 있으니까 네. 코끝은 쳐져 있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코끝을 좀 최대한 좀 높이고 매부리 제거하고 때는 많이 낮진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놓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높아지게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. 네. 이렇게 하고 이제 뼈 있는 부분도 좀 좁히고 윤곽은 이제 여기 광대 있는 부분. 더 전체적으로 주인 식으로 갈 거고요. 앞쪽에 있는 부분이 네. 넓고 이렇게 조금 이제 약간 갈기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조금 이제 줄이면서 조금 스무스하게 좀 이어지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줄일 거고요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, 그 눈 이제 그때 절개를 추천해 주셨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흉터가 조금 걱정이 돼서 흉터는 사실은 이제 저기 한데 네. 남긴 하는데 네. 이게 이제 눈에 많이 띄진 않아요.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찾겠다고 찾으면 이제 보면 보이는 거고 아. 여기 빠지면 잘 안 보이는 거라서 네.
뭐 흉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 비절개로 하기에는 네. 또 위에 겹주름이 잡히면서 또 네. 이쪽처럼 지금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. 계속 비절개를 해서 네. 확실하게 조금 라인을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. 예. 잘 감사합니다. 네. 눈은 절개로 하는데 이제 원래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낮게 잡아서 약간 그 졸린 눈 같은 거 이제 그걸 좀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고 코는 제가 매부리 있어서 여기 깎고 여기 비중격을 여기다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윤곽은 많이는 아니고 이게 살짝만 이제 한다고 하셨어요. 네. 어떻게 만족스러운 수술이 되실 것 같으세요? 원하던 방향이 맞으세요? 예. 알겠습니다.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믿고 있습니다. 네, 수술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어제 수술 눈, 코, 윤곽 환장을 하시고 오늘 퇴원해서 집에 와 있는데요. 말하기가 불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얼굴이 많이 되게 부어있는 상태고 말하기도 좀 불편한데 딱히 아픈 것은 없는데 코 반응은 욱신거리는 느낌? 예, 그게 좀 있고 나아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회복하고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포티비 촬영하게 된 상혁입니다. 저는 수술한 지 4주차 됐는데요. 지금 일단 얼굴은 이런 상태. 눈 같은 경우는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라인이 많이 위쪽으로 잡혀있고 풀린 눈처럼 돼서 수술로 교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코는 매부리가 있었는데 매부리 없애고